뻗치겠는데? 다했어. 그렇죠? 오늘의 요리는 갈치구이입니다. 갈치를 간을 안 하고서 이게 생갈치를 그냥 가져왔거든. 그래서 염장을 해야 돼. 알 들었네. 응, 알 들었대. 이렇게 밑에다 좀 깔고 소금을. 이건 천일염이에요. 어, 갈치 엄청 크지? 무슨 차이야? 응? 이게 차이가 대부분 갈치를 사러 가면 소금간 해줄까요? 하고 물어보거든.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간을 해오면은 갈치가 좀 쫀득대, 살이. 소금간을 해서 좀 기간을 뒀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금방 염질을 해서 구면 갈치가 훨씬 부드러워. 그 차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천일염이 한수죠. 한수도 이게 짤 것 같아도 다 안 녹으니까 금방 다 넣어도 괜찮아요. 이따가 씻어내. 그럼 시장에서 그 염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30분 후에 씻어야 돼. 그냥 놔두면 너무 짜. 그 손질림이 돼서 팩에 있는 것도 보니까 그냥 생갈치가 있고 소금 뿌려둔 게 있고 그렇더라. 그렇겠지. 팩에 있는 것도. 그렇지, 맞아. 근데 왜냐면 사람 다 취향이 틀리니까.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이 맛술을 뿌려요. 소금도 잘 녹고 또 이 생선 비린내, 갈치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. 이렇게 30분간 염장을 해놔요. 30분이 넘었더니 소금이 다 녹았어지. 소금기가 있어서 너무 짤까봐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짤 거 아니야 이게? 소금 녹아서 앞뒤로 밀가루 이렇게 발라 묻혀. 이렇게 하면은 튀길 적에 기름이 덜 튀어. 맛도 있고.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서 처음 들어갈 땐 기대가 많죠. 꽉 차네. 원래 이게 다섯 토막이잖아. 꽁지는 지금 안 들어갔대. 프라이팬 작아가지고 이게 또 작은 거 썼어. 딱 맞추라고 큰 거 뜯어야 되겠어요. 아, 이런 그런 소리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 아닌가? 은근히 갈치를 놀러오게 좀 튀기하기 때문에 불을 좀 줄여야 돼. 불은 중약불에서 튀기면 됩니다. 노릇노릇하게 좀 금방 튀기면 이 옷도 벗을 수가 있어. 이 밀가루를 묻혔기 때문에 노릇노릇하게 오래 튀겨야 되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해야 돼. 센 불에서 하면 금방 타. 이런 것도 이제 명절 다가오고 그러니까 좋은 갈치들이. 그치. 평소에 엄마 이런 거 겁나도 못하지. 엄마 이거 한 알이 15,000원 줬거든? 이게 만 원에 세 마리도 있어. 그것도 먹을만해. 그거 갖다 튀겨도 괜찮아, 먹을만해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찍고 가려니까 좋은 거 생각해.
한번 봅시다. 저희 이거 두 번째 찍는 거예요. 하지 말고.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요. 갈치가 이렇게 두툼한데 불이 세면은 금방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으니까요. 그러면 손까지 다 안 익어. 그렇지. 그래서 불을 좀 약하게 놓고서 그래. 생선을 이렇게 구울 때 힙 같은 거 있지 않나요? 꼭 갈치가 아니더라도 생선 구울 때도 힙이라고 해야 뭐 그렇게 불을 좀 약하게 놓고서 놀놀하게 튀기는 거고 또 튀기는 게 힙은 뭐 별로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. 아마 이제 그 맛을 좀 뿌려놓으면 생선 기름내 좀 안 나지 않을 수도 있어. 생강즙이라든가 생강즙도 괜찮아. 진짜 두껍다. 오늘 더 크고 좋아. 갈치 조림으로 먹으면 맛있겠다. 이런 거 두툼해서 먹을 수 있겠다. 사람들도 이거네. 근데 아까 이쪽 면은 다 익었기 때문에 오래 못 꺼냈어. 꺼내주고 이쁜 면으로 해볼까?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할까요? 이름이 좀 그만하세요. 아유 또 불렀지 엄마가. 됐다 됐다. 아유 선생님 나이가 뭐지 밥 다 먹어요. 뻗으시겠는데? 다 했어. 갈치구이 끝났습니다. 끝. 아, 유산 좀 되게.